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지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두 제거되고 용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사실은 언론이나 종교기관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이 모두 용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엄밀한 죄들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육신을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을 신이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린 저주가 되셨습니다. 뱀이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이 그분에게 모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수치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가 흘려져야만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피로도 여러분의 주원 같은 죄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찢겨졌던 예수님의 살과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더라도 여러분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고생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심판날에는 반드시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헛된 안개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아사가리니 그러면 내가 창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지옥의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피는 이미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들의 죄를 위하여, 사기꾼이나 창녀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의 높이에 매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문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출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주원 같은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종교를 믿거나 어떤 세상 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놓으신 그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지 마음을 다하여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높이 매달리셨던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뱀이 되셨던 그 사랑의 구주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따라하셨다면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여러분의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이든 어떤 종교도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 같은 죄들에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